생각이 나네요. 문 피 오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나네요. 추억 속에 그 사람이 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지금 어디에서 그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리워도 고고파도 만날 수가 없는 그 사람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처음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나네. 생각이 나네. 생각이 왜? 이에 붙임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여기서 끊어도 돼요. 생각이 나네 이 하고 끊어줘도 됩니다. 근데 생각이 나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. 즉 생각이 나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. 생각이 끊어도 되고요.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이 이게 프로다운 거예요. 또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나네요. 이요. 이것도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.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나네요. 또 하나의 포인트는 내를 생각이 나네요 해서 내를 심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. 생각이 나네. 네. 네. 세 개의 소리가 납니다. 네만 세 개 쭈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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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생각이 나네 역시 마찬가지예요. 생각이 나네 네 세 개의 소리가 납니다. 저는 이거를 사면 꾸미음이라고 그랬습니다. 꾸미음은 꺾기예요. 꺾기는 꾸미음이고 왜 네 해서 네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음이 뇌를 꾸며준 거예요. 꾸며준 거. 우리가 귀걸이를 하면은 귀가 있고 액세서리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액세서리가 귀를 꾸며준 거예요. 꾸며준 거. 꾸밈음은 꺾기. 꺾기는 꾸밈음이야.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나네요. 추억 속에 그 사람이 사와람이 자 여기 이제 악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꺾기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원곡 여러분들이 원곡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흉내를 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게 맛이 납니다. 악보대로 추억 속에 그 사람이 해도 우리가 순수한 아마추어로서는 이 정도만 해도 박자 잘 맞고 음정만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맛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.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나네요 추억 속에 그 사람이 나 없이는 나 없이는 못 산다던 못
모스 이거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. 이것도 꺾기의 일종이에요.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거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모스 이것도 하나의 꺾기의 일종입니다.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? 소리가 나는 게 중요하지. 못 산다던 너 없이는 못 산다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그 사람이 생각이 여기서는 문희옥 씨는 여기서 끊었어요.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끊었습니다. 문희옥 씨는 참고하세요. 처음부터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나네요. 추억 속에 그 사람이 나 없이 못 산다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지금 어디에서 어디 뒤에는 여기는 친절하게 꾸미몸이 다 그려져 있네요. 어디에서 뒤 아까 생각이 나네 네 여기와 나 없이 시 여기는 다 꾸밈 펼치 그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은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는 또 정확하게 소리를 더 내줘야죠. 지금은 지금 어디에서 그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리워도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 어디서 살고 있는지 지에서 한번 꺾어주면서 G A 마이너 코드입니다. A 마이너 코드가 지금 두 마디예요. 한 마디는 네 박자, 두 마디면은 여덟 박자. 살고 있는지 꺾어주면서 여덟 박자까지 길게 소리 내주면서 자 39마디째 F코드입니다. F코드의 한 박자 반의 쉼표에서 여기서 끊어주면서 그리워도 해주세요. 그리워도와 그리와 워도가 같은 리듬이에요. 그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리워도 보고파 자 보고 앞에 한 박자 반의 쉼표입니다. 보고파 파 세 개의 꾸밈입니다. 보고파도 그리워도 보고파도 만날 수가 없는 그 사람 없는 그 사람 자 꺾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. 자 후렴구입니다. 지금 어디에서 그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리워도 보고파도 만날 수가 없는 그 사람 같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그 사람이
그 사람이, 그 사람이를 하나 묶어줘야지. 그 사람이 아니야. 그 사람이 땡. 그 사람이,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. 나네.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그리워도 포복하고 만날 수가 없는 그 사람.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2절 악곡 같습니다.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나네요. 추억 속에 그 사람이 시 나 없이 못 산다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지금 어디에서 준비 그 어디서 살고 있는지. 그리워도 허벅하고 만날 수가 없는 그 사람.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그리워도 수가 없는 그 사람.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그 사람이, 자 여기가 음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.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. 그 사람이, 그 사람이 방법이 없어요. 완전하게 내가 이 음을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 사람이,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 그리워도 허벅하고 만날 수가 없는 그 사람.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.